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은 비전 프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후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티노님이 이번 비전 프로 빌려주셔서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외국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만 참고를 했다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분들이 언급해주신 내용들 위주보단 기존 영상들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단점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전 프로 외형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맥스, 아이패드가 합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달려있는 애플워치 용두나 왼쪽에 달려있는 에어팟 맥스 버튼과 위에 맥북 프로 스타일로 되어 있는 발열 벤트 디자인까지 전반적으로 애플의 기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무게 같은 경우 렌즈가 있는 쪽이 확실히 무겁다 보니까 손으로 들거나 잡을 때 스피커랑 솔로 루프 밴드가 걸려있는 부분을 만지지 않게 되고, 웬만하면 렌즈가 있는 이 바디 부분을 좀 만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을 손으로 잡을 때 무조건 안면 글래스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받쳐서 잡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렌즈 앞에 얼굴 받쳐주는 라이트 실 쿠션이 이렇게 쉽게 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석 부착식이고 쿠션 부분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라이트실이랑 비전프로랑 분리될 수 없는 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비전프로 바디를 중심으로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앞면 글래스가 있는 부분을 잡다 보니까 지문이 쉽게 묻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저처럼 손에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시적으로 이 글래스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안 닦고 사용하면 이게 지문이 엄청 심하게 묻은 것도 아닌데 비전 프로 착용했을 때 화면이 뿌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카메라가 있는 쪽에 스크래치가 난다면 화면 보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국내에 정발돼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꼭 앞에 있는 유리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비전 프로를 거의 1시간 넘게 계속해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너무 어지럽습니다. 1시간 넘게 더 써보고 싶어도 너무 어지러워서 저한테는 1시간이 최대인 것 같고, 이건 비전 프로 뿐만이 아니라 VR 헤드셋류 자체가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비전 프로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30분 넘어가는 순간 머리에 피로감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 시력이 오른쪽 0.4에 왼쪽 0.3인데 그래서 보통 밖에 나갈 때는 렌즈를 끼거나 안경을 끼고, 집 안에서는 렌즈나 안경 같은 거 안 끼고 있어도 괜찮은 정도인데요. 일단 비전 프로를 렌즈 없이 끼니까 뿌옇게 보여서 내부 디스플레이랑 외부 디스플레이에 지문이 묻어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보니까 눈에 렌즈를 안 껴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비전 프로 직구할 마음이 있었을 때 애플 공홈에서 얼굴 사이즈 다 체크하고 자이스 렌즈 구매 여부 확인을 할 때 제대로 확실한 부분들 입력을 했는데도 별도로 렌즈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서 구매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구매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좋으시면 문제가 없으시긴 하겠지만 저와 같은 시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이스 렌즈 필수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렌즈를 끼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비전 프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이 배터리팩을 꽂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꽤 무게감이 있는데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일단 흘러내리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이번 비전 프로 배터리팩 같은 경우 충전 시에 평균 25W에서 47W까지 출력이 됩니다. 최대 66W까지도 출력이 되던데 웬만해서 25W 출력되는 보조배터리 같은 걸로 충전을 해보니까 또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콘센트 없는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라도 있으시면 노트북 같은 것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대왕 보조배터리 같은 거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착용하고 내부 UI도 깔끔하고 정말 아이패드 화면 세계 속으로 들어온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손을 인식하는 인식률 그리고 96Hz, 100Hz 주사율로 작동이 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에 레이턴시도 없어서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OS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비전 프로에서 앱을 실행시키거나 창을 늘리거나 터치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눈으로 보며 손가락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 자체가 1시간 넘게 활용을 하면 눈알을 계속 이렇게 막 굴리다 보니까 눈의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특히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거 연결 없이 키보드 연결할 때 글자 하나하나씩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탭하고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입력을 하다가 이게 저한테 뇌절이 오면서 저도 모르게 오타가 나고 오입력이 되면서 동시에 눈도 어지럽더라고요. 추가로 아직 비전 프로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만 정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앱스토어 들어가려면 미국 애플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을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바꾼다고 해서 앱스토어가 들어가지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한국어도 지원하지 않고 키보드에서도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정발되기 전까지는 비전 프로를 완전 100% 유용하게 사용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애플이 홍보한 것처럼 화면을 최대한 늘려서 시네마처럼 유튜브 영상 보기도 좋고 이메일 같은 거 보면서 멀티태스킹 하기도 괜찮았고 이런 게 바로 비전 프로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비전 프로 솔직히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출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비전 OS에서 아직 유튜브 앱도 개발 중이어서 유튜브를 보려면 사파리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봐야 되고 이게 막 그렇게 막 100% 원활하게 눌러지지도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선 페이스타임도 잘 안 쓰다 보니까 페르소나와 같이 애플 비전 프로만의 그런 뭐 특별하다면 특별한 기능도 잘 활용을 안 할 것 같고 한국어도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만 봤을 땐 아직 비전 프로는 베타 테스트보단 알파 테스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고 신기하고 애플이 잘하는 디테일 담기까지 잘 담겨져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3세대, 4세대까지 나와야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정발이 돼도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실용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비전 프로를 직구했으면 땅을 치고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비싼 마이크로 OLED 탑재되고 M2 칩셋에 R1 칩셋까지 애플이 앞에 내세워 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비전 프로에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3,500의 값어치가 있냐고 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출시를 한다면 아마 550만원, 한 600만원 넘게 책정이 돼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라이트실 쿠션 같은 경우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나중에 당근 그러니까 중고로 팔 때도 힘들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영상들이나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장점보단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단점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비전 프로 빌려주신 티노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